질문이 뭐가 있으세요? 네. 어제 토론회 소감은 일단 어제 토론회. 어제 토론회 끝나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아 이게 내곡동 이게 좀 뭔가 굉장히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언니, 그리고 처음에 뭐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퉁 쳐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대응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키워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시장을 과연 우리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MB의 BBK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식도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MB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서 선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꼬리가 13년 만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꼬리가 잡혔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아픔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에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수사가 아주 큰 몫을 했고요. 그리고 MB의 BBK는 결국은 지금의 검찰이 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은 다시 역사적으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격차 그렇지도 않고 있는데 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현장의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거짓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수정 발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말씀 해주시죠. 재정은 저희가 이것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재정과 관련해서 제 공약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조밖에 안 된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토론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답변을 안 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가 지금 현재 잉여 세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이 넘는데 그 잉여 세금이 생기면 반드시 써야 되는 또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한 1조 3,5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공약들은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는 공약들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도에도 잉여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 10년 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 말이 다 무조건 맞는 그런 형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제가 굉장히 좀 불쾌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토론과 관련해서 네 군데서 토론을 하자고 지금 조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MBC 토론도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안 하겠다고 해갖고 캔슬될 뻔하다가 일요일날 갑자기 이게 다시 잡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JTBC에서 원래 4월 1일날 토론회를 하자고 오파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협상 중에 있고, 그러니까 두 건이 아직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를 하다 갑자기 같이 무슨 본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한 번의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딱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독선적이고 또 불통시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하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은 저는 그 정식으로 아마 우리 토론팀에서 오세훈 후보 측에다가 항의를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든지 다 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왜 그 시장 시절에
그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안 만나주니까요. 제가 구로 국회의원을 했을 때도 가리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 번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많은 사안을 어떻게 다 만나냐, 서울시장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의 대표 시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시장 시절에 안 만나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안 만나주는 시장이 어떻게 시민들을,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이냐 아니냐죠? 네. 바로 저는 그게 핵심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주변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땅도 있고 이상득 전 의원 땅도 있고 거기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송파 쪽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하면서 이것은 왜 본인이 굳이 이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도 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2008년도 1월 며칠을 제가 기억하는데 SBS에 인터뷰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아, 제가 그걸 꼭 저 페북에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 송파 그린벨트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한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보고받아갖고 반대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왜 내곡동은 보고도 안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또 서울시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씩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계속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신뢰의 문제고 다음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생각합니다. 아까 유세 현장에서 2030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노인 상의점에서 알바생들에게 했던 얘기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왜곡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인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범을 그걸 굉장히 시범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 지역구에 그 무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주인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하고요. 밤에 이제 무인 슈퍼를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알바생을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매일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을 하고 낮 11시부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그래서 그런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거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야간 교대 근무 이것을 국제 그 보건을 담당하는 기구에서는 거의 발암물질 2급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무인스포로 돌린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없어지냐 그거 아니고요. 그 무인스포로 돌리면 매출은 그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줘야 하는 그 한 시간당 얼마 이 돈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일자리를 조금씩 십시일반을 하는 거죠. 십시일반을 해서 그 일자리를 이쪽으로 돌리면 일자리가 전혀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도 똑같아요. 스마트 공장도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일자리 줄고 하면서 예산을 계속 깎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돌려보니까 이게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2명, 3명 늘어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식당에 그 로봇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럼 식당에 로봇 서빙을 하게 되면 식당 종업원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서빙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식당 종업원들이 무거운 그 음식을 들고 이런 거를 로봇이 대신하고 본인들은 식당에 오신 손님들을 더 저분이 뭐 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살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식당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하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대비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시장이지. 시대는 변하는데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는 계속 마차만 고집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도시는 나버리지.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20, 30대의 그 표심을 파고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은 저는 저거는 굉장히 얄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타이밍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 오호반테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누구야? 오승훈. 오승훈이라는 사람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어디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네? 다른 의미는 없으신가요? 아니, 일단은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돼요. 네. 한마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네. 네. 전반 이름이 오수. 이렇게 하면 더 예, 저 조화를 이뤄서 더 좋을 것 같다. 네,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